깐부처럼 허물없이 선수들의 매력을 내 마음대로 파헤쳐보는 깐터뷰 이재형입니다. 장충하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혹시 이거 아니죠. 장충의 아이콘 GS 칼텍스 배구단입니다. 오늘 장충의 아이콘 세 명의 선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세 명. 이 GS 구단과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실상 여기 패밀리다. 왜죠? 아니 또 우승할 때 중계 아시네. 별명 도라에몽 안혜진, 에너지 권민지, 미스 유서연. 좋아요 안 좋았어요? 제 거를 네. 별로 얘기 안 해서 조금 섭섭했어요. 도라에몽 했는데? 미스 아유, 에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왜 얘는 이렇게 많고 난 도라에몽이라고 그러고. 저는 좋았어요. 야. 뭐 했는데? 저 푸동민지 아니에요? 예? 푸동민지. 기억 못해. 에너지 권민지. 평소에 깐부로 소문났거든요. 누구한테요? 제 마음속에. 아. 네. 깐부라면 진짜 이것까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안혜진 선수의 별명은 도라에몽입니다. 그렇다면 도라에몽이 좋아하는 빵은? 단팥빵. 네? 단팥빵 정답. 어? 오. 그러면 피자 단팥빵의 가격은? 1,700원. 잠깐만. 정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잠깐만. 가족 중에 누가 빵을 많이 사 먹었어. 아 그럼 이 방송이 딱 나가고 나면 어마어마한 빵 뭐 팬들이 지금도 충분히 경기장 오셔서 네. 많이 챙겨주셔서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굿. 빨리 중계하다 보면 배고파요. 네. 빵 받은 것 남는 거라도 어떻게? 그러면은 네. 청평을 오세요. 제가 얼마든지 드릴게요. 끝났다. GS 끝났다. 빵 먹으러 가야지. 빵 먹으러 가야지. 청평으로. 유서연 선수 관련 질문입니다. 네. 유재의 반대말은 무죄죠. 그렇다면 유서연의 반대말은? 유서연? 유한자연. 나도 이거 시작할 때 나도 좀 힘들었어. 방송 꼭 어때? 유서연 선수의 별명은? 아이유. 에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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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이 안 났어. 솔직히 저는 이제 에이유도 인정하는데 속이는 스타일이 다발머리? 아이유랑 다 혼자만 밀고 가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사과하세요. 아이유한테 사과해야 하는 게 이상한 서연이한테 당연하죠. 리시버 공격이 중요하지. 3단고 뭐 아이유 무슨 뭐 아이유 뭐 뭐야 됐어요? 전 팬이에요. 네? 저도 좋아해요. 아, 내 편은 없는 거야 지금? 네. 아무튼 난 유서연. 권민지 선수에 대한 질문. 권민지 선수의 최애는? 저요. 먹을 거. 정답은 블랙핑크. 아. 제 NCT인데요, 요즘. 네. 또 NCT로 바뀌었네요. 아, 그래요? 네. 업데이트 이제. 업데이트. 이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NCT 누군지 아세요? NCT가 이제 뭐죠?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네. 혹시 덕질하는 거 있어요? 요새는 비오고요. 피오랑 이승기 씨. 저 셋 중에 한 두 명은 이제 알아들었어요. 비오도 알아, 비오 알아. 아 근데 세 분이 속속들이 아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깐부를 좀 한번 맺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딱 손가락 셋이서 걸고 시작. 우리 깐부 맺을까? 그거 어려워. 저희가 깐터뷰만의 스타일로 프로필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이름 권민지, 생년월일. 2001년 11월 2일생, 키 178cm, 포지션 센터이지만 다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다 네, 해야죠. 센터도 한 번.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센터도 못 하죠. 그거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연관 검색어, 권민지, 건전지, 에너지, 에너자이저, 꽥. 깨기 죽으라는 거. 아니, 지르는 소리가 이렇게 깨깨이라고 이렇게 비유한. 블록이 딱 하고 꽥! 이래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냐. 야, 이렇게 이걸 좀 크게 지른 것 같아요. 아. 야. 야. 야, 물결. 지금 이 순간, 녹화의 분위기! 야! 안혜진 선수 프로필입니다. 이름, 안혜진. 생년월일 1998년 2월 16일 키 175cm 포지션 센터. 네? 센터. 야 패밀리 빼. 패밀리. 포지션 코트의 지휘자 세터. 연관 검색어는요.
안혜진, 안혜진, 아내의 유혹, 변우민, 집 나가면 개고생 이상입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저희만의 스타일. 아 지금 아 정말 박수. 유서연 선수의 프로필입니다. 이름 유서연, 생년월일 1999년 1월 12일생. 빠른 99. 99들이 맞먹으면 열받는. 맞먹는 사람이 없죠? 없죠. 없죠. 네. 키 174cm. 포지션 레프트. 연간 검색어 유서연 GS의 에이스. 공격의 중심 차감의 원픽 모마 이상입니다. 아 차감님의 원픽 맞습니다. 그렇다고 할게요. 아 모마 아니에요. 외국인 선수는 뭐 가면 끝이잖아요. 빼야 빼밀리 빼. 어, 빼. 아, 느끼진 않았지만. 가면 끝이다라는 얘기는 편집이 될 겁니다. 이번 시즌 끝나면 안혜진 선수와 유서연 선수는 드디어. 어머 드디어 너 아니 입꼬리가 아니야 내 뭐야 아니 FA 자격을 얻습니다. 아~ FA 대박을 쳤던 선배에게 혹시 꿀팁? 생각이 이런. 너무 많으면 안 된다. 별로 생각 많지 않잖아요. 네. 이거 넣어주세요. 편지 맞아서 제가 또 호랑이띠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많지 않지만 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정도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딱 주전 깨찬 그 시점에 끝나면 FA야. 올림픽에서 메달도 땄고. 뭐 메달 안 탔네. 아, 마음속에 메달. 아, 마음속에. 아, 메달 금메달 이상이지. 보스코비치 잘해봤자 지가 얼마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잘하긴 하더라, 진짜. 협상할 때 좀 넣고 싶은 조항이 있다면? 아, 소소한 거. NCT 티켓. 아, 뭐 장충 체육관에 불러줬으면 좋겠다. 아, 맞아. 조항에다가 장충 개막전 뭐 NCT 식으로. 공연 최소 노래 세 곡. 밥 먹게 했으면 좋겠다. 아, 유서연 선수의 진짜 성격 혹시 MBTI? ISFP. 호기심 많은 예술가, 내향적이고. 네. 이건 맞아. 점점 맞아. 좋아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같이 나가고 하면. 네, 혜진이가 저를 많이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2대2로 뭐 누굴 어떻게 만나요? 남녀를 만나기 아니라 1등 자리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연락 주세요. 아 연락을 기다리는 편이에요? 연락을 하는 편이에요? 둘 다 안 해. 아, 별로 이성에 관심 크게 없고?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 네. 진짜 답답해요 얘가. 근데 현실은 저도 없어요. 근데 저 그건 얘도 없어요. 있으세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왜 숨기세요? 네? 아, 뭘 숨겨요? 아니, 아니, 여기서 이거 여자친구를 말해야 돼? 네? 장난이에요. 네. 저 아들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들이 있습니다. 저랑 안 닮았어요. 다행이다. 다행이지. 근데 이렇게 얘기 들으면 사실 웬만하면 열받아야 되는 게 다행이야. 아, 진짜 너무 다행이야. 앞담화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이 되게 말도 되게 많이 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저 방송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오. 아,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언니 지금 껐을 것 같긴 한데 언니. 나도 좀 빠른 근육량 인정합니까? 아, 공과상 구분해야지. 자꾸 까불더라고요. 룸메 또 하고 싶어? 그거 안 하고 싶다고 해서 나도 안 하고 싶어. 아 들었죠? 그리고 2001년생이 윤지 최고.